네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도서는 그레데이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그런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 디도서 3장 이 본문 말씀은 이 디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디도와 또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디도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15절에 보시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로마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복음을 주셨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수천 가지일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완전 세상의 방법으로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그 중심과 내면에는 복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 그리고 물질과 육신 중심 그리고 철저히 나를 위한 성공 중심으로 뿌리내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즉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뿌리내려져 있고 어떤 중심이 담겨 있는지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고 만인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잠깐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더큰 문제로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처음부터 복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인본주의 쓰는 만큼 내 방법 세상 방법을 쓰는 만큼 더 늦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고서첫 번째는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래대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 세력들의 속임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 성도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디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불신자들은 사단 마귀가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라 엘사다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당장 경원이 따라붙고 엄청난 보호를 받습니다. 가끔씩 우리 해외토픽의 뉴스를 보게 되면 억만장자 수천억 원 가진 억만장자가 죽으면서 그 모든 유산을 고양이에게 강아지에게 상속으로 남기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아, 저거 나한테 주지 왜 쓸데없이 고양이한테 강아지한테 왜 상속을 줬을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빌리버스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 이 어머만 축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된다. 무슨 말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모든 영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속받은 것이 당장 현찰로 그리고 현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쓸수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자꾸만 세상에 거 쳐다보고 불신자 쳐다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반대로 나를 쳐다보고는 낙심하고 힘 빠지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는 불신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상속자라면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백억 원의 유산을 물러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늘보좌의 배경, 신분, 권세 이 모든 것을 상속받았는데 그래서 에베소스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12가지 문제 가운데,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서 그렇게 어둡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있단 말은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예, 전도자의 삶은 정체성에 맞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말씀이 뭡니까? 우린 보통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내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딱 필요한 뭔가의 방법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정체성이 맞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구원받은 상속자가 맞다라면, 빛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무라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로스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뭡니까?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성취입니다. 물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매주간 강단의 말씀과 또 오늘 하루 오늘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과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체성에 맞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또한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구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러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버려라. 그 정도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기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엎어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 자체를 보면 롯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롯의 가정 가문의 영적 상태는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만큼 그 가정 가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로스를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까? 로스의 신앙이 아닙니다. 로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믿음은 없지만 영적 상태는 별로지만 로스를 하나님이 빼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의 영적 상태.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도저히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기도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도 우린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재산을 수백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그 걱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정체성에 맞는 현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사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해져 있다는 거죠. 즉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는 비추라는 거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장, 아무런 길이 없는 현장, 그러한 갈급한 현장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곳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사 6장 8절에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가야 될 현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요.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기만 하셔도 그 현장은 반드시 치유되고 살아나고 정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가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뿌시다, 믿붓이다. 믿뿌시다란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린 늘 흔들립니다. 우린 늘 갈등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항상 일정하시고 분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종종 교회에서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은혜 못 받았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뭡니까 내가 은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놓친 겁니다. 즉 사단에게 그 은혜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마치 소매치기 당한 것처럼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체질과 내 상태 때문에, 내 문제에 내가 걸려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오늘 3장 14절에 보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그리고 디도서 3장 1절에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배우라. 준비하라. 오직 여와의 호 뜻을 행하는, 성취하는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와 훈련의 자리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과 잘못된 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평생 살아가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배가 힘들다, 훈련이 너무 귀찮다, 그건 아주 잘못된 체질입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더욱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와 그 응답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날마다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넘어서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